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이 피프티 관련된 단독 보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이 피프티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상표권입니다. 이 상표권을 양쪽에서 다 내놨는데 누가 이걸 갖느냐에 따라서 향후 피프티란 이름으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와중에 저희 올데스타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은 바로 이 국내에 국한된 줄 알았던 상표권 이 다툼이 해외로도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다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원래 피프티를 맨 처음 기획하고 만들었던 어트랙트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상표권 출원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이건 한국에서 해놨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각국에 전부 다 일일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또 어트랙트 쪽에 이 상표권 관련된 변리사의 목소리까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피프티의 이름은 물론이고 멤버 이 4명이 상표권 다수를 지난 6월 19일 가족의 명의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보다 앞서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이 피프티의 영문명을 이미 상표권 출원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영문명, 저쪽은 한글명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의 상표권 출원을 서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상표권이 왜 중요한지 저희 올데스타가 앞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향후 경우의 수 몇 개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만약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때 어떻게 돼요? 피프티의 개별활동,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상표권을 그들이 획득하지 못하고 어트랙트가 갖고 있으면 그들은 4명이 뭉쳐있어도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과연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내놨던 경우의 수는 해외 활동 위주로 간다는 겁니다. 왜냐? 따지고 보면 그들이 지금 주로 인기를 얻는 것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국내에서 굳이 욕먹어 해서 활동하지 않고 해외로 돌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해외에서 피프티라는 이름을 활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트랙트는 먼저 지난 5월 15일 영문명 피프티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이후에는 이걸 보다 세분화했습니다.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종이 및 판지, 문방구 및 사무용품, 가죽 및 모조가죽 이런 쪽으로 추가해서 품목을 세분화해서 출원을 해놓은 상태들이죠. 그런데 이 멤버들 역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날 여러 품목들에 대해서 상표권 출원을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규제가 해외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한 편입니다. 프라이버시, 사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름이나 또 이런 초상권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랬다가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나 이런 영문권 그쪽에는 징벌적 배상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배상 조항은 뭐냐? 우리나라는 실손배상에 가까워요. 3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면 3천만 원 정도만 피해 보상을 하게 판결이 나오는데 미국은 다릅니다. 3억, 30억, 3천억도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손해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나 향후 받게 될 피해를 모두 넣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어트랙트 쪽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미 해외에 상표권 출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류가 가장 왕성하게 소비되는 4개 나라죠. 날짜는 7월 5일입니다. 자, 저희가 관련된 자료도 준비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겁니다. 자, 각국의 나라에 대해서 모두 7월 5일자로 일제히 출원이 됐고 출원 고유 번호까지 부여가 된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은 이 출원일에 맞춰서 번호가 부여가 됐고 중국은 조금 더 늦게 부여가 됐습니다. 중국은 좀 더 절차가 복잡했대요. 접수 이후에 검토 후 출원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7월 5일에 접수가 됐는데 7월 21일에 출원 번호가 부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외 상표권 출원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담당 변리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우리가 상표 출원할 때 상표법에 보면은 네. 소속사와 가수와의 관계가 아니고 네. 제3의 인물이 네. 제3의 인물이 가수의 이름을 써보자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 규정인데 네네. 이제 소속 가수와 소속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어트랙트와 50-50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의 여부에 있어서 네. 그 동의서는 이 상표 출원에 대해서 소속 가수가 동의서를 작성해줘도 되고 네. 전속 계약서에 네. 전속 계약서에 그룹명은 소속사가 가진다라는 네. 문구가 있으면은 네. 그거는 동의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속 계약서에 동의 문구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뭘까요? 피프티가 6월 19일에 본인들이 국내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것처럼 해외에서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한 게 언제였죠? 6월 19일이었죠. 그럼 만약에 피프티피프티가 국내에 하는 6월 19일에 해외에도 똑같이 넣었다면 7월 5일에 출원한 어트랙트보다 빠르지 않나요?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과 영국은 이 상표법상 조약 우선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 최초 상표 출원한 2023년 5월 15일이 그 기준일이에요.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6월 19일에 내기 전에 어트랙트에서 5월 15일 날 관련된 상표권을 출원해 놨기 때문에 이 조약 우선권 제도에 따라서 어트랙트가 5월 15일 낸 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피프티 멤버들이 5월 15일 이전에 냈으면 이게 기준이 될 텐데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고 6월 19일입니다. 그 이야기 인즉 어트랙트가 먼저 출원을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5월 15일에 출원이 된 건 양측 간의 이런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멤버들의 부모가 그 이전에 해외까지 출원을 해놓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자, 이런 외국 상표권을 갖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도 아직 이 사태는 알지만 피프티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근데 이들, 외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이 분쟁 속에서도 이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17주 연속 탑100에 진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 멤버의 각각의 이름, 멤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피프티피프티와 큐피드가 알려졌죠. 근데 그들이 피프티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 과연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 팀 자체가 갖는 정체성, 아이덴티가 굉장히 큰데 그로서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들이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기는 힘들 것이고 그 경우 누군가 제3세력이 그들과 일을 하려고 할 때 매력을 크게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해외에 출연하는 거는 오히려 국내보다 절차는 복잡합니다. 왜냐? 국내에서 출원을 했다고 해서 외국으로 자동으로 연계되는 게 아니라 각국의 해당 로펌, 관련 업무를 보는 로펌을 통해서 일일이 출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개 나라에 대해서 어트랙트는 각각의 출원을 다 넣어놓은 상태고 그리고 대신 오히려 한국보다 짧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릴 때가 많아요. 상표권 출원이 굉장히 많이 적체돼 있대요. 근데 해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트랙트에 손을 들어주는 순간 PFT 멤버들이 제 아무리 효력 전개가 됐어도 PFT란 이름으로 활동하기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거 관련해서도 담당 변리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은 각국 독립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모두가 그 나라의 권리를 받아야만 그 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상표권을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의 권리 행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권리 확보가 필요한 국가는 개별적으로 그 나라 특허청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번에 상표출원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4개국이 됐고, 우리가 미국 로펌에 의뢰를 하고 미국 로펌이 미국 특허청에 접수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영국 로펌에 의뢰를 하고 영국 로펌에서 영국 특허청에 접수하는 거고,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의 대리인이 저희들 같은 변리사가 미국 각국의 로펌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 로펌이 해당 국가에 접수를 하는 이런 절차지, 특허청에서 다른 나라 특허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절차가 아닙니다. 자, 목소리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 어트랙트의 PFTPFT 관련 상표권 등록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상표권의 모든 권리는 심사를 먼저 받는 쪽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럼 누가 먼저 받아요? 당연히 5월 달에 먼저 출원을 해놓은 어트랙트께 완전히 거절되지 않는 이상 이게 마무리되지 않고 PFT 쪽이 먼저 이 상표권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어트랙트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표권 출원이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제41류입니다. 이 41류는 뭐냐? 그룹 명칭이 관련된 거예요. 이 그룹 명칭에 대해서 확보가 됐다. 그럼 뭐예요? 이 그룹 명칭에서 파생되는 나머지 상표권들은 보완적인 권리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볼펜에 대해서 제가 권리를 가졌다고 해볼게요. 이 볼펜에 있는 뭐 심이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볼펜 자체가 제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제41류, 그룹 명칭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갖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 근데 나눠져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어트랙트는 영문명으로 넣었고, 그리고 멤버들은 한글명으로 넣었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굳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먼저 넣은 어트랙트가 미국명, 이 영어명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PFTPFT라고 영문으로 부르는 걸 한글로 다르게 부르진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권리까지도 갖게 되는 이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 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외국의 출원도 그렇고 한국의 출원도 최종적인 특허에 대한 권리, 상표권에 대한 권리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1년 전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최선은 그거에 대한 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사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요즘은 이 상표권을 출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지 상표권을 인정해준다.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트랙트 측에 따르면은 이미 PFTPFT 멤버들과 권리 관계를 정리한 계약서상에 상표권의 권리에 대해서 어트랙트가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계약서가 유효하다면 당연히 그 상표권에 대한 권리 역시 어트랙트가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돼요? 어트랙트를 배제시키고 이 멤버 4명이 PFTPFT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는 분석이고요. 사실 최종적인 판단은 나와봐야 합니다. 그때까지 이 사태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추적, 취재하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